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하고 계신 게 풀다운. 네. 이제 풀다운인데 이걸 항상 보시면 로우랑 네. 섞어서 로우로 하시고 이걸 하시는데 사실 이 운동이 아마 그 바디빌더 또는 그 헬스클럽에서 아마 등 운동을 하는 그 운동 종목 가운데 네. 제일 인기 있고 제일 많이 진행하는 게 아마 풀다운. 보통 랩풀다운. 네, 랩풀다운 뭐 이렇게 부르죠. 케이블 풀다운. 네. 그러니까 즉 그 친업. 네. 이제 턱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사실은 가장 전형적인 고전적 풀다운 동작은 턱걸이, 친업이죠. 네. 근데 친업은 자기 몸무게하고 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초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턱걸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 근력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기본적인 어떤 그 광배근의 발달을 또 얻는데도 제일 좋은 종목이 풀다운이에요. 근데 이제 이 풀다운을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벤치프레스 알죠? 네, 벤치프레스. 네. 벤치프레스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을 이렇게 잡고 가슴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허리를 아치를 만들고 견갑골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면서 어깨를 뒤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럼 가슴이 열리죠. 네. 그러면서 가슴 근육이 쫙 스트레칭 되잖아요. 지금 이 가슴을 설명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 이 동작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등이 써지. 네, 등이 지금 수축돼 있는 거잖아.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를 연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할 때 지금 이렇게 내려서 내가 근데 이제 이렇게 내리면 등 윗부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풀다운의 어떤 그 타겟은 등 하부. 네, 광배근 쪽이니까 네. 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되니까 발을 벤치프레스 그 자세 진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네. 발을 약간 가슴 아래쪽으로 내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어깨를 뒤로 보내는 거죠. 네. 그 다음 그대로 요렇게 해서 여기 앉아서 네. 요렇게 하면 이게 딱 이 자세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발 뒤꿈치를 들어주고 네. 자기 발걸이에다가 완전히 자기 하지를 네.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벤치프레스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요렇게 해서 아 벤치 그대로. 그때 그 요거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넣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당기고 그대로 하면 광배근이 그대로 네. 자극을 받아. 아주 쉬워요. 이거 이상 쉬운 방법이 없어요. 아. 자,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보통 잡으실 때 맨 끝을. 네, 끝을. 왜냐면 자신의 어깨보다 네. 이게 좁으면 네. 아무래도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풀다운의 의미는 여기가 타겟이니까 네. 이 양손 간격이 좁은 것보다는 네. 넓어야지만 네. 자기가 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좁게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광배근의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자기 어깨보다 좀 넓게. 넓게.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실릴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럴 때도 기여를 쓰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딱 걸쳐놓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에 막 신경을 쓰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네. 여기에 힘을 주는 게 좋은가요? 네. 뭐 여기에 힘을 주는 게 좋은가요? 네.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네. 기여를 쓰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이거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여기에 집중을 떨어뜨려요. 그냥 꽉 네. 잡고 꽉 걸쳐놓고 딱 걸. 왜냐면 이거 이 풀다운도 이 팔은 의미가 없어야죠. 연결만. 네. 광배근을 가지고 네. 자기 어깨를 밑으로 내려서 네. 이 기구가 밑으로 내려져가지고 네. 이 저항이 여기 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툭 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고 걸어놓고. 벤치프레스 하듯이 네. 시선은 뒤로 시선은 뒤 그다음에 조금 더 앞 오케이 그다음에 벤치프레스를 하려면은 이쪽 그 골반 쪽은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허리 아치를 허리 아치를 만들어 놓고 네. 가슴을 더 들고 시선은 요 위를 봐야 되겠죠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쭉 광배 하부에 집중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여기 딱 느낌 오죠 네. 딱 요 느낌을 잡았으면 수축 한번 해놓고 네. 요 느낌 잡았으면 네. 그대로 놓는 거예요 저항 주고 몸이 딸려가지 말고 자 하나 멈추지 말고 이거 연속 동작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딱 오죠? 네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근데 이제 이 풀다운 같은 거 이렇게 운동 지도 하는 거 보면 다리를 여기다 올려놓고 견갑을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자가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아치를 만들고 가슴 전만을 만든 다음에 벤치프레스를 연상하면서 풀다운을 하시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통제하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도는 더 올라가요. 네. 굳이 뭐 뒤에서 뭐 그 등을 뭐 이렇게 무릎으로 기대고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옛날 방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볼 때 보면 견갑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렇지. 견갑을 이렇게 모으라고 하는데 이건 광대에만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사실 견갑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광대.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니까 이거는 여기에 그 근육 자극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어깨가 움직이기 위해 견갑골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안 움직이지만 어깨가 안 움직이니까 모든 이걸, 집중은 여기 하셔야 돼요. 이걸 막 굳이 억지로 막 그러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것도 이제 신전을 할 때 네. 보면 이제 이게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 가동 범위를 이렇게 올려야 되죠. 약간 편안하게 좋죠. 이렇게 귀 어깨가 귀쪽까지 좀 올라갈 수 있게 건강.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 안 돼. 그 정도. 건강. 그 정도면 충분히 늘어날 정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등 하부에 집중을 해서 하고 벤치프레스 연상하고 등 하부를 이렇게. 오케이. 그럼 딱 여기 느낌 오죠? 네, 딱 오죠. 그 다음에 그대로 네, 충분히 여기까지. 모먼트 서클이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에 와야 돼요. 네, 밑에. 이렇게. 좀 너무 누웠어요. 너무 누웠어요. 그렇지. 이 정도.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렇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 적당한 어떤 그 기울기가 나오면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뒤로 누워버리면 허리가 네. 이렇게 한번 누워보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네. 그렇죠. 요 정도면 되죠. 한 15, 10도 정도? 이게 보니까 봉이 자기 가슴 위치에 그러니까 벤치프레스하고 똑같으니까 네. 이게 딱 보니까 이 내렸을 때 위치가 여기쯤 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벤치프레스 연상을 다시 하면 이렇게 당겼죠. 네. 가슴 딱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딱 했죠. 네, 요것만 그대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 위치 똑같잖아요. 똑같네. 똑같잖아요. 네. 벤치프레스를 연상하면 돼. 제가 이걸 터득하는데 한 십몇 년 걸렸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요약할 포인트는 이제 허리를 네. 넣고 가슴을 들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연상하고 네. 그대로 들면 오케이. 풀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하지의 고정. 그래서 발 뒤꿈치를 들어줘서 지면과 지면의 발바닥을 자기가 이렇게 밀어붙여야 돼요. 네, 도전을. 그럼 여기가 이제 안 움직이니까. 네. 그럼 조금 더 이렇게 파워풀한 어떤 풀다운을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배에다 힘을 약간 안 주면 허리가 아플 것 같은데 힘이 약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호흡이 더 중요해요. 네. 이렇게 열었으니까, 가슴을 열었으니까 후, 후. 이게 숨을 들여 마실 때 네. 이게 죽으면 안 돼요. 네. 빨리. 그래서 후 하자마자 네, 저항을 하시는 어떤 구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배에 힘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푹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이게 힘을 들이마셔도 푹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풀다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오케이.
이쪽이 왼쪽이에요. 왼쪽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감아서 끼면 돼. 그래서 착 돌려가지고.